아니요, 그게 아니라 깜짝입니다. 꼬리는 완전 스프리에 있었어요. 여기에요. 이렇게요. 하늘에서 내리끔 목말라요. 목말라요. 꼬마 여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이 마르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물이 없었어요. 이제 이집트의 종은 아직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는 가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갔었어요. 말하라고 불이 있고 촉촉했어요. 우리 다 물이야. 사람들은 향을 실었어요. 모두의 밥을 들으려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화가 됐어요. 티티 너무 추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모두에게 불멍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잎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거짓말 같이 물이 맛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면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배고파요. 남자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가 고프지만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됐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었어요.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를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해가실게요. 하나님의 좋은 교지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보내요. 충동 소리야. 누가 왜 번개인데? 다른 사람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산 가까이 왔어요. 왔어요. 산에서 번개가 총동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 도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 산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모세가 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형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내 산에서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몇 가지 명령 때문이에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고 이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들어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아내나 남편을 짐승으로 사랑해라. 독특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가지 욕심내지 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규칙들이 항상 지켜주시고 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규칙들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만듦 스토리를 읽어주는데요.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